Nice Game TV.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챔프 아이들 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군 김우중이고요. 제 옆에는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판매왕 빛돌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정확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정확하게 또 말씀드려야 될 건 또 말씀드리고 넘어가야죠.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오해죠? 롤마켓의 취지가 뭡니까? 위에도 써있죠. 챔프 알뜰장만 프로젝트. 챔프를 여러분께 알뜰히 장만할 수 있는 기회에 저희가 이 챔프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는 가격 대비 성능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셔라. 저희는 있는 그대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린 그런 방송입니다. 아유, 굉장히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또망또망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셔요. 어떤 오해죠? 저희가 여러분의 어떤 그런 방송에 대한 접근과 재미를 조금 더 올려드리기 위해서 분장이라든지 조금 극적인 연출을 조금 했었어요. 아, 그랬나요? 근데 그 연출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실사가 아니었나요? 아, 실사였죠. 물론. 아, 실사였죠. 실사였지만 네네네. 그런 부분이 롤마켓 방송의 주다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께서는 이거 방송 자체가 사기가 아니냐. 사기요? 사기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삼국사기. 그렇죠. 역지사지가 아니라 역지사기.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또 도자기 그릇. 그럼요. 이런 걸 사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정말 있는 제품을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사기는 맞죠? 네. 팔고 사고. 그렇죠. 사기. 챔프? 사야죠. 사기. 그렇죠. 그래야 사는 거지. 사기를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 사기지. 저희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사기를 왜 쳐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아, 사기를 왜 쳐요? 여러분이 챔프 사기. 그래야 그게 사기지. 그렇죠. 우린 사기 친 적이 없어요. 저희는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다가가는. 아, 다가가야죠.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숨 쉴 때마다 잠자는 그곳에도 저희는 항상 다가가서 챔프 알뜰장만 하는데 정말 일조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것만으로 저희가 태어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조심스럽게 태극기 앞에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아, 오늘 그래서 챔프 어떤 챔프죠? 오늘 준비된 챔프.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아, 그렇죠. 뭔가 새로운 챔프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새로운 챔프가 원래 재미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예측했던 부분에서 살짝 틀어진 데서 생기는 그게 진짜 꿀잼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밌고 됐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보신 이블린 트위치. 아, 좋죠. 좋지만 이미 기존에 정말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오늘만큼은 기존의 제품 앵콜 판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송이 없어요. 원래 기존에 잘 팔린 제품은 그것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재입고해서 굳이 제가 손해보면서까지 판매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Another broadcasting. 다른 방송이라는 거죠. 맞나요? 오빠분 대충 맞는 것 같은데. LA에서는 다 이렇게 써요. 대충 흐름은 맞는 것 같네요. 예, 전혀 다른 어떤 그 취지에 있어서 오늘 이제 재입고가 그렇죠. 된 상품을 여러분께 판매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사실은 저희가 준비했어요, 이블린. 아,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이 북경김치 계정 뒷조사를 통해서 트위치, 심지어 관전이 지금 안 막혔다면.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바로 라디오스타죠. 그렇죠. 요새 핫하죠. 굉장히 핫합니다. 네. 왜 핫하죠, 라디오스타가? 아니, 그냥 내가 나오니까. 굉장히 핫한데 사실은 그 핫한 어떤 저희 질투한 어떤 악의 세력이 저희에게 디도스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드라이어스 공격을 시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저는 이걸 북한의 소행으로 특히 북한에 있는 북경 김치의 소행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디도스 경고를 인해서 저희가 그 영상 실사 영상을 저희가 또 거리공원에 촬영을 했거든요. 아, 네네. 이블린의 어떤 실사 영상을 지나가는 행인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지나가는 행인들의 엉덩이를 유린하는 유린하는 그런 영상을 저희가 실사로 촬영을 했었는데 고통스럽게 포옹도 했어요. 예, 그런 어떤 근데 19금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순간 디도스 공격을 받았어요. 그 결과 이블린의 영상이 이블린의 패시브처럼 네.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출연진들이 요새 다이어트를 한다고 오라클을 마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 정말입니다. 저희는 사기 안 쳐요. 네. 저희는 사기 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송 준비했습니다. 영상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네. 다만 이 상태로는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어떤 그 상품 소개를 해 드릴 수 없다는 판단하에 아 그런가요? 네. 어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어 기존에 여러분께 인정받은 많은 분들이 이미 구매하신 그렇죠. 그 상품 그대로 저희가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네. 아, 다시 한번 첫 주 때 정말 큰 파란을 일으켜서 아.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엇 어떤 그 사장님 네. 사장님에게 직접 연락을 받았어요. 감사패까지 받았어요. 감사패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곧 아, 감사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백사장에게 네. 저희가 그 해운대에 있는 백사장에게 저희가 감사패를 받았어요. 반짝반짝 아, 반짝반짝 아, 모래알이 반짝반짝 비키니 아 좋죠. 그렇죠. 다시 만날 거야 모래성이죠? 아 그렇죠. 유리성이구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패를 받았는데 그 백사장에게 받은 감사패는 저희가 추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 말파이트 일단 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뿅 튼튼하기로 유명한 마이파이트 단단함에 강력함까지 마이파이트 적은 느리게 나는 빠르게 또 있습니다. 난폭한 일격 더 드립니다. 적의 공속이 느려지고 넓은 범위 너무도 손쉽게 펜타킬 대박 치명 강타 끝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적을 기습하고 똘똘 뭉친 적들도 쓱쓱 길고 날렵한 궁극기 5명 단번에 4종에 하나 더 총 5종 585RP 실론주 여러분들이 꿈꾸던 챔프 오피하면 말파! 말파하면 오피! 명품 챔프 마이파이트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네. 저희가 뭐 그동안 설명 말 1부에서 1화 방송 때 이게 폭주하는 바람에 마이파이트에 네. 대한 어떤 재구입 문의가 저희 나이스게임 TV 자동 주문 전화 나가고 있죠. 080-111의 NGTV로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온 게 오히려 좀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판매되는 뭐 그런 시간을 한번 그렇죠.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실 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쿵기덕 네네. 쿵기덕 마이파이트에 이어서 오늘 보여드릴 마이파이트 네. 사실 여러분이 아직 숨겨진 기능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 아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때 저희가 또 미처 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 다 저희가 하나씩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일단 마이파이트를 연구했던 연구원들과 함께 네네. 이 방송 진행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판매되는 마이파이트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자동주문전화 080-111의 NGTV로 그렇죠. 여러분들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저희가 전화 받습니다. 네네. 080-111의 NGTV로 전화 오시면 돼요. 전화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네. 전화 받습니다. 전화 품에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화 안 하는 것 뿐이죠. 아 그렇죠. 우리 잘못 아니에요. 우리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를 하네. 080-111의 NGTV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전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은 카톡 아래 번호로 네. 등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카톡도 답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동 주문은 080-111의 NGTV고요. 상담원은 080-000의 NGTV라는 네. 거. 그리고 카톡은 080-카톡의 NGTV. 그렇습니다. 등록해서 보내주시면 굉장히 외우기 쉽고 그렇죠. 네, 외우기 쉬워요. 네네. 이런 네, 전화기를 또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롤마켓을 위한 전화기를 따로 판매되고 있는데 뭐 시중 가격으로 굉장히 저렴하죠? 얼마죠? 그렇죠. 한 5천만 원 정도면 네네. 충분히 구입할 수 있으니까 네. 능력되시면 사보시던가. 아, 네. 자 그러면 마이파이트 정말 사기적인 마이파이트 힘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그때 물론 1회 방송 때 보셨던 분들은 네, 이미 느끼셨겠지만 이미 꿀빨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쿵떡쿵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분들이 마더파더 쿵떡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싸이의 다음 타이틀곡이 네. 마더파더 쿵떡쿵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이 그렇죠. 긴밀하게 지금 YG 네. 현석이 형을 통해서 저에게 들어올 정도로 아, 그렇죠. 이미 뭐 세계적인
파란을 네네. 이미 일으키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모어RP라는 그렇습니다. 네. 모어RP라는 앨범에 그렇죠. 네, 파란을 일으킬 예정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뭐 멤버들은 굉장히 못하시는 분들 위주로 모셨네요. 네, 좀 그 NLB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패배자들 위주로 아. 제가 한번 이 패배자들을 이끌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캐리했던 그떤 애들이네요. 아 그렇죠. 다. 그냥 뭐 흔한 애들이에요. 패배자들. 아 맞죠? 패배자들이네요. 네네. 제가 요새 리신으로 이분들 킬먹여주고 막 이렇게 키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작년 이맘때쯤. 얘는 심각하네. 예. 네네. 칼바람이 불던 시절이었죠. 아 협곡.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협곡에서 네네. 그냥 음파 한번 맞춰주면 좋다고 그냥 박수 치던 애들인데 네, 또 연구원들 또 활동하고 있네요. 아, 그렇군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아, 선템은 뭐죠? 선템은 이제 그 제드가 상대이기 때문에 아 저 이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이거를요? 아 제자리에서는 이게 템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절하면 되더라고요. 아 이거 몰랐어요? 아 네. 이제라도 안 게 다행이네요. 아 그럼 네, 이 앞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이걸 그렇죠. 통해서 꿀팁을 알게 되셨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계실지도 몰라요. 아 그렇죠.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알려드립니다. 벌써 몰랐네. 어 몰랐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저 이런 것도 알려드립니다. 정말 난 몰라 알 수가 없어. 아 명곡이죠. 엄정화 씨죠. 우리 정화 누나. 네. 네네. 판무 파탈의 상징이었는데. 네네. 네 이제는 판무만 하시네요. 세월의 힘이. 네네네. 아 뭐 여전히 그래도 좋은 연기력. 엄태웅의 누나로 활동하고 계시죠. 아 그렇죠. 네네. 1박 2일에 엄태웅의 누나로. 누나로 활동하고 계세요. 네, 맹렬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중에 그 홀 사장님도 나림이 아빠로 활동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가족들 특히 연예인 데뷔할지도 모르는 이런 분 있으면 평소에 잘해주세요. 그렇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요. 저 집으로 할 때 저희랑 같이 집으로 하던 인생이 지금 결승전 가 있고 아, 그니까요. 갱마미 CJ가 있는데 그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죠. 아 그니까 카오스 시절에 내가 그렇게 응원해주고 도와주던 우리 상현이가 그럼요. 아 어제 마파 샌드를 보여주면서 결승전에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류랑 상현이랑 우리 동빈이랑 그럼요 그럼요 유랑 같은 클랜이었는데 그니까 제가 막 핍박 주고 그랬거든요. 아 좀 잘하라고 그러니까 너 이렇게 디스를 못하냐고 그니까 안티 디스는 잘하라고 그니까 그러던 류가 결승을 갔네요. 자 미등 말파였어요? 아 그럼요. 아 역시 말파하면 미드죠. 제드가 요새 핫해요. 요새 또 우리 류 상욱이가 제드로 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드의 카운터 말파라는 거 그럼요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요. 사실 그냥 여러분들, 뭐 그냥 한번 굴러봐요 그냥 굴렁쇠 소년 생각나네요.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이 팔달올림픽의 감동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 그럼요. 여러분들 미드 제드의 카운터는 말파고요. 그럼요. 탑 요즘에 자크가 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크의 카운터가 말파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챔스 결승에서 자크를 어, 열고 이거. 아 말하면 안 되나요? 아 당연하죠. 아 죄송합니다. 아, 예민한 건데 팀. 아 이건 좀 예민한 문제인데 네네. 이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슈퍼 파워 디나이 표창 이렇게 피해주고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아 그럼요. 지금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기껏해 표창 던지는 것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표창밖에는 없다. 저 캐는도 하는 거잖아. 그럼 저렇게 하면 제대로 왜 골랐어? 그렇죠. 아 벌써 들교 안에서 승리를 가져왔죠? 말파이트 패시브가 뭡니까? 일정 시간이 공격받지 않으면 보호막이 생겨요.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서 제드는 물약을 먹게 됩니다. 물약을 먹으면 누가 이득입니까? 마이가 오면서 그렇죠. 자 쌍버프가 이제 빠지게 되죠. 야 너 왜 이렇게 약하냐? 아 이거는 마이가 실수했네요. 아, 야 그렇죠. 이렇게 어시 먹고 그렇죠.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네네네 더블킬이 나왔어야 되는 장면인데 그렇죠. 마이가 지금 스킬 분배를 잘못하는 바람에 마이파에게 좀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이러니까 NLB라고 하죠. 에. 이러니까 NLB 8강도 못 오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전설의 고향 보면은 저승사자보다 갱승사자가 나와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공포입니다. 여름에 공포예요. 네네네 대세죠 대세. 에 정말 아 갱승사자 무섭네요. 죄는 할복으로 갚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갚아야죠. 예 갚 자 갚 저거 마침표가 아 당연히 틀렸죠. 끝에 비웃음 옷으로 약간 아, 그렇죠. 자신의 정체성을 일부러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그렇죠. 나타내고 있네요. 저는 비웃음 옷입니다. 네 아, 나타내고 그렇죠. 있어요. 네,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습니다. 보이는 거죠? 네 대단한 정체성이죠. 네 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럼요. 3레 레벨은 뒤지고 있지만 좋습니다. 아, 이거 미쳤죠? 제드가? 아 그럼요. 어디 가파이트를 상대로 어디 감히 마더파더 쿵도쿵 맞으려고
싹 피해주고 날렵한 몸놀림. 아 그러면 이게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날렵합니다. 그렇죠. 아, 네. CS 몇 개 놓치는 건 뭐? 아니요 이거는 예정된 수순. 아 그럼요. 베인 2킬 먹는 거. 구경하느라. 아 그렇죠. 눈이 두 개시기 때문에. 그렇죠. 눈은 원래 다 두 개죠. 네. 원빈도 눈은 두 개입니다. 그렇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저희가. 어 미쳤죠? 제두가? 아 이거 뒤에는 이제 전갈의 냄새가 나죠. 아 정말. 아 그럼요. 완벽한 예측. 어디다 전갈 따위가. 그니까 저거 그냥 전 갈아 마셔버려. 괜찮은데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전갈이구나. 그럼요. 빠세. 빠세 좋은데요? 아 그럼요. 오늘은 마더 파더. 아이고. 아 그럼요. 빠세. 마이가 와서 이제 네네 아이가 탈포 반응이 좀 느리네요. 아 이제 이래서 NLB 애들이랑 잘 안 하는데 파티. 그러니까 챔스 애들이랑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답답하네. 답답하네요. 진짜 하는 거 보니까. 아 전형적으로 지금 못하는 애들 지금 커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를 키워야지. 에이스를 키워야지. 그러니까 인석이랑 했으면 벌써 미드 갱킹 네 번 왔죠. 그렇죠. 아 답답하네 진짜. 진짜 아. 답이 없네요. 아 괜찮아요. 그래도 뭐 분발하고 있네요. 아 그렇죠. 뭐 그 나름에서는 열심히 하네요. 네 노답들이 분발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인간은 노력하는 동물이니까요. 그렇죠. 노력 좀 하세요. 네. 마이 뭐하고 있는 거야. 와드나 박지. 아 CS 갱킹하고 있어요. 답이 없어. 이러니까 아프리카 폴리스한테 경고를 먹지. 아 정말. 적을 처치했습니다. 마박타 좋죠? 그럼요 그럼요. 멋있게 멋있게 빠세 빠세. 야 아. 땅이 진동. 어 순간적으로 수류탄 터진 줄 알았어요. 아 그럼요. 갑자기 테이블이 진동해가지고 전방 수류탄? 이거 6렙 찍고 꽝하면은 이거 괜찮습니까 스튜디오? 위험합니다. 홀 스타디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아, K아트홀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안 되는데. 그렇죠. 궁 좀 자제해주세요. 네네네. 공수 때 미리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적당히 대비할 수 있도록 네네네. 말 좀 해주세요. 어? 마이? 또 우리 90년대생들에게는 이 꿈과 같은 아이템이었죠. 마이 마이. 비치 발리볼 할 때도 마이 볼. 아 그렇죠. 마이 볼. 야구 할 때도 마이 볼 내 거 내 거라고. 마이 마이. 마이 마이. 야 카세트. 바로 그 마이 마이. 그렇죠. 갑니다. 카세트가 뭔지 좀 어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런 게. 아, 예. 테이프 돌리는 거 있어요.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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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세. 꿈! 야 딜교환! 완벽한 딜교환! 아 전갈! 아 그럼요. 아 오늘 되죠, 안 되죠. 전갈 재미인데요? 그렇죠. 스콜피온. 네. 영어로. 어 좋은데요? 발음 좋으신데요? 그럼 기본이죠. 와드는 일단 위쪽에 하나 받고 아래쪽 하나 받고. 아니, 아까 제드도 이쪽에 박았어요. 마다드죠? 마다드 듣기 좋네요. 네, 마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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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를 같은 지역에 동시에 네. 설치해 줌으로써 상대를 견제하는 네. 네 와드보다 내 와드가 더 오래 간다는 그렇죠. 그런 또 기선제압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다드. 마다드. 요즘에 그 지금 뭐 채팅장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플레이가 챌린저사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플레이예요. 아, 그럼요. 네. 마다드. 마다드. 석유보자 같죠, 느낌? 그렇죠. 반드시 상대가 와드를 꼽는 곳에는 내 와드도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라인전이 편해져요. 그럼요. 기본 매너예요. 그게 기본 매너예요. 인지상정입니다. 의미 없죠? 네. 살아 돌아갑니다. 아니죠 아니죠. 기왕 죽는 김에 양지 바른 곳에. 여기는 빛이 잘 안 들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있죠 시체는. 왜냐면 아무리 내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네네. 내 시체가 상대에게 밟히는 거 용납할 수 없어요. 아 그럼요. 그건 안 되죠. 네. 죽을 곳을 아는 것도 실력이다. 오늘의 그렇죠. 명언 밑줄자. 그렇죠. 네네. 보시면은 뭐 누가 그 어? 블루까지? 네. 지금 블루 타이밍인데? 아. 마이파이트는 뭐 블루 없어도. 아 있어야죠. 있어야 됩니까? 아 그럼요. 뺏어 겁니까? 아 당연하죠. 전멸 뺐어요. 마이파이트의 죽음으로 전멸을 뺐습니다. 아 진짜 NLB 개념이 없네 애들이. 뭐하냐. 상대 아. 제드가 다이아 1이라고 하는데 네네. 아무 의미 없어요. 아 그게 뭐 어째서요? 다이아 1이 뭐? 그니까. 그리고 챌린저도 아니고. 그니까. 챌린저 제가 보기엔 한 10위 안은 들어야 네네. 이 말파이트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미드 말파이트를 좀 이렇게 실험을 할 때 좀 스파링 파트너로 했던 게 우리 또 상혁이 페이커. 아 네, 요새 좀 잘하더라고요. 저랑 스파링하면서 애가 확실히 자신감이 붙었어요. 아 근데 그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연락 오잖아요, 자꾸. 네네네. 상희가 오늘 또 같이 스파링 좀 해달라고 연락 왔는데 또 거절하셨다고. 네, 제가 오늘 스파에 가서 아, 좀 땀 좀 빼느라. 왜냐면 또 페이커만 해주면 네네. 다 내가 삐지거든. 그렇죠. 공평하게 둘 다 해주던가. 아, 그러니까 다 해주지 왜? 쟤만 해.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다 돼. 그러니까 다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열받아서 소주 한잔 하면서 다 되게 달라고. 순대국밥에 다 되게 말아먹고. 다 되게 달라고. 그렇죠. 갑자기 제드가 나타나서 내가 다 되다. 그렇죠. 나를 순대국밥에 넣어라. 국밥잼. 그러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전국의 순대국밥 그 판매율이 올라갔다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네네네.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감사패도 받았다고 해요, 그쪽도. 아, 그렇죠. 네, 감사패를 네, 엄청 받아요. 넣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원할머니 순대국밥집에서 감사패를 다대 선수가 받았다는 또 소식을 롤마켓에서 전하게 될 줄이야. 아, 훈훈하네요. 네. 레벨 차이 많이 좁혔는데요? 아, 그럼요. 1렙밖에 차이 안 납니다. 정갈잼. 기다렸죠? 그랬죠? 아, 네. 그냥 전면 그냥. 쓰고. 에이, 어딜 도망가. 에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전면 있는데. 안 되지. 안 되지. 살인전차 출동이지. 안 되지. 아, 기본이죠, 여러분. 더블킥. 양보한 거죠? 아, 그럼요. 전면 힘으로. NLBL을 제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다 떠 먹여줘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킬도 좀 먹고, 템도 좀 뽑고 이러지. 에이. NLB가 왜 있겠습니까? 우리 어떤 아마추어들도 프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생의 리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정신을 제가 몸소 실천을 하는 저는 항상 그 롤마켓을 하면서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그 빗돌씨가 네. 프로팀에 입단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제이가 좀 왔었죠. 아, 제이가 왔나요? 네네. 어디서? 제이가 CLG에서. 아, CLG에서? 아, 네.